벌써 3회째를 맞이한 세계 최초의 동물영화제인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. 올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들은 바로 전소민, 이현민 씨 커플인데요. 연예인 중 후 첫 공식 자리에서 함께한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. 사랑하는 힐링 커플, 이현민, 전소민이 모였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얼마 전 쿨하게 열애를 인정한 두 사람. 며칠 전에 그 열애설로 나갔었는데 또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으로 들고 나왔습니다. 열애설 그 소식을 보셨어요, 섹션에서? 전 기사로 봤고요. 아, 네, 네. 방송으로 봤어요. 어머. 몰라. 아니, 그 사진. 아, 그래요? 현민 씨, 이 사진들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? 괜찮대. 아, 이뻤어. 아, 넌 이뻤어. 아우! 할걸 좋아해! 네, 인터뷰 중에 연애하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안 돼요.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제 홍보대사에... 저는 미리 추천을 받았었고요. 여자분은 아직 공석인 상태였는데 둘이 같이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하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또... 내 꽃처럼 예쁜 눈을 가진 꽃님이라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꽃님이랑 평소에 어떻게 지내세요? 꽃님이랑 아 뭐 지금은 좀 대면대면한데. 아 그래요? 지금 또 연식이 있어. 와, 현민 씨의 세계는 소민 씨 중심으로 이끌고 있습니다.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따뜻하잖아요. 네. 혹시 그 윤현민 씨의 그 동물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남자 괜찮은데 이런 생각? 어, 그런 적 있어요. 어, 그래요? 네, 길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못 가겠다고 계속 뒤돌아보고 또 가서 또 뒤돌아보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래요? 네. 성공했어요.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그냥 당연히 모든 동물들 다 좋아하시는 거네요. 네 좀. 어 근데 또 다른 동물이 관련이 돼 있는 게 개구리. 개구리. 네 그렇습니다. 이현민 씨의 냉장고에서 포착된 종이 개구리. 희대의 미스터리를 남긴 냉장고 속 종이 개구리였죠. 빨리 말씀해주세요. 맞긴 한데 그 종이접기 책에서 가장 고난이도가 그 개구리였어요. 그래서 그거를 접었는데 냉장고에 제가 넣진 않았어요. 어머. 제가. 어, 예. 예. 카페에서 같이 예. 그 종이접기 책을 사가지고 아, 그 종이를 접는데 아 정말 접어서 줬어요 저한테. 집에 뒀는데 때마침 그. 방송 프로그램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이 친구한테 이벤트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아 연애 못하는 사람들이 서러워서 살아요! 건강하게 꿈을 접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. 그건 열애설 전혀 소민 씨 섭섭하셨나 봐요. 그런 소민 씨를 달래주는 방법 그렇죠? 그렇죠?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죠?